야당이 내가 천선하길 바라지 마세요. 놔두세요. 발목 잡는 게 국민이니까. 이재명 의원이 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들 욕하기 플랫폼. 이재명 의원 욕하기 플랫폼을 하나 딱 하나. 이재명이 어긋나는 의원들 아마 5배가 될 거예요.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도 갈 것 같아요. 뭐 이 민주당 지금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경선 해가지고 컷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예. 이재명 뭐 의원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박용진, 강훈식 이게 3파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예비 경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 이재명 의원은 뭐 다음에 기회도 있고 뭐 하니까 네. 저기 하면 파란을 일으켜야 막 그렇죠. 국민적 관심이 있고 막 맞아요. 뭐가 용서 좀 치고 흙도 흙가름도 있어야 되고 네. 물가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네. 뭐 그렇죠. 아. 그렇다고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대선, 지방선거 박살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 막 끙끙거리면서 자기 맞아요. 개혁, 자기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예. 골똘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불과 지방선거 끝난 지 지금 한 2개월도 네, 2개월. 안 되는 네. 그 사이에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그 국민의힘하고 정부 쪽에서 헛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도 헛발질하고 있고 욕먹고 있고 네. 뭐 그러면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게 독입니다. 아, 오히려 독이다. 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 개혁, 자기 혁명을 하기에 급급하게 지금 골똘히 하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예. 저렇게 헛발질하니까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자기 개혁하는데 전념하는 게 아니라 저쪽 공격하는데 그리고 강경파가 득세라죠. 네, 그렇죠. 예. 아, 쇄신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해야지 쇄신하는데 저쪽이 실수하기만 기다리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굴러오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예. 서로 상대 실수만 예. 바라고서. 저희 이 양당의 아주 끈적끈적한 이 카르텔 동맹을 깨는 게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인데 쉽진 그렇죠. 않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를 계기로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될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후보이잖아요. 이제 나머지 두 분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단일화의 지금 움직임이 조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네.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적적인 것 같은데 네. 네. 강훈식 의원은 뭐 그렇죠. 저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의원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단일화를 해서라도 승부를 한번 해야 뭐가 좀 될 텐데 지금 강훈식 의원 얘기 들으면 뭐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 네. 뭐 하느냐인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공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쓸데없는 네.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네.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정치 선수들끼리의 얘기인데 네. 그 동문서답하는 얘기를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생각은 딴 데가 있구나. 예. 시선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꺾는 단일 후보가 꺾는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쉽진 않다. 예. 근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당대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셨던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예. 이 79세대, 97세대라고 하는데 이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들. 그러면 하여튼 50 전후인데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어쨌든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야지 민주당도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이 무슨 세대로 접근을 하고 그를 슬로건 건 것인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왜냐면 별로 울림이 없잖아요. 아, 울림이 없다. 97세대? 뭐, 그럼 니들은 뭐, 그때 뭐 했는데. 아, 니들, 우선 자기 반성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누구나, 네. 이재명 의원이든, 다른 박용진이든, 뭐, 강훈식이든, 다른 사람들 다 해야 되는데, 특히 97세대라고 내세우는 젊은 그 의원들 중에는, 네. 과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뭐가 있느냐, 네. 아니면 처절하게 반성하느냐, 네.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그 분고쇄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런 건 없이 아직 안 보인다. 뭐 나이가 몇 살 젊은 거 따지고 보면 몇 살 큰 차이도 안 나는데.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10대 중에서 당대표 시키죠. 그냥 뽑아서.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전당대회 끝까지 가면 아직 20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네. 막 처음에 한 열흘, 보름은 각자 뛰더라도 막판에 가면 단일화 압박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별로 압박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그럼 뭐 5대명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네. 왜냐하면 더 이제 그 각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꼭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이름을 알려야겠다. 예. 그런 사람은 중대 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대장동 지금 의혹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다른 인물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아유, 그렇게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는데 아니 뭐 저도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면전해놓고 그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뭔가 대안부재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저그 분발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부족한 예. 부분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또 한편 당이 많이 지금 왜곡돼 있고 오염돼 있어요. 아, 강성 지지자들이 맞아요. 과자대표돼 있어서 예, 돼 있어서 그들이 분위기가 몰고 다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안이 부재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예. 그런 것들이 거기서 비롯된 측면도 좀 있지 않나. 그러나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좀 치열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 자신부터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한부재론과 함께 또 강성 지지층의 팬덤 현상 이런 것들이 불러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는데 네.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받던 분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 무당의 나라가 되니까 별별 것 갖고 다 따지네 라는 식의 말을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공분을 샀어요. 예. 아니 자기 그 경기도에서 자기 밑에 일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나 자기 부인의 불법 법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예. 그런 말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사람의 죽음 앞에서 네. 자기와 관련이 있든 없든 말을 툭툭 그렇게 내뱉듯이 네. 활성 성격의 문제는 네.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은 저 이재명 의원이 네. 저 내부 반성이 좀 치열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하면 네. 자꾸 이제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의혹은 본인이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도 풀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의혹으로만 또 리스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네.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저 이재명 의원한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풀어줄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이죠. 예. 근데 이거를 자꾸 증폭시키고 네. 오히려 좀 엉뚱한 쪽으로 논란이 되게끔 번지게 하는 네. 것은 본인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수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그 언동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간부들이 두 명이 그죠. 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했던 제보자는 또 의문에 그냥 뭐 물론 예. 병사라고는 하긴 했는데 갑자기 죽었고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럼 맞아요. 사람들은 다 이건 무슨 이재명 주변엔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나 뭐 이런 약간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지금. 이 의원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매일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마음속을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네. 뭐 그것이 개운치 않은 것만은 느끼겠죠. 네. 사람인데 다 그
저 그걸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각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그러나 언동에 있어서는 이제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네. 점은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네. 더 그럴수록 근신하고 자중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분이 사실은 그 김혜경 씨 밑에 배모 씨 보좌관 배모 씨와 같이 뭔가 카드 예, 불법 사용에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 중에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수사에 차질이 불 수도 있지만 거꾸로 김혜경 씨에 대한 혐의는 그만큼 더 농후해진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럼 이제 김혜경 씨 문제가 정말 불법이 확실히 되면은 그럼 이재명 의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글쎄 이제 지금 아직은 사실관계가 네. 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거 특히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다고 판단을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 좀 하여튼 수사 중이라니까 좀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의원이 나눈 그 댓글 대화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개딸이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이 이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 40대 남성이 죽음을 맞았다면서 이재명 의원 부부는 우리가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글쎄요. 예. 댓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청소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극히 병적인 저 그 증후군 이라니까요. 아. 그 뭐 저쪽이든 이쪽이든 그런 강성인데 굉장히 변형된 변태적인 예. 아주 그 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풍조가 네. 있고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병적 증후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큰 골마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의원도 보면 고맙잖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보면 이 강성 팬덤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물론 저도 정치인이니까 네. 그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고 또 열성 지지자들이 있으면 기분은 그렇겠죠. 좋겠죠. 그런데 네. 네. 그것이 지나치면 모든 네. 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죠. 지나치면 병적인 것이 드러나고 또 자기도 족쇄처럼 이제 오히려 끌려다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 양념부대 끌려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번에 또 이 이재명 의원이 의원들 욕하기 플랫폼 만들자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이재명 의원한테 좀 다시 제안하는데 네.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본인 스스로의 욕하기 플랫폼을 하나 딱 하나 했습니다. 이재명 욕하기 그래서 그거 플랫폼. 잘 되면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유쾌하고 본인이 국회의원 하는데 정치인으로 네. 하는데 굉장히 활력소가 됐다. 네. 이러면 널리 하면 되겠죠. 네. 그거는 뭐 하지 말라고도 할 텐데 네. 우선 다른 사람한테 하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본인만. 아, 본인만 먼저 네. 하라.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네.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수구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즉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서 그렇죠. 결론을 내도록 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대표자를 그 대리인들을 뽑아놨는데 네. 그럼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표출해서 그들의 의견에 좌지우지하게 하는 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왜곡되고 네. 과다대표되고 그렇죠. 그런데 욕설 뭐 플랫폼 그거 한번 분명히 아마 또 이 명파 그러니까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이재명에 어긋나는 의원들 아마 뭐 또 그렇죠. 비판하고 욕하고 아마 또 도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작전 부대가 뜰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상민이 이재명 의원한테 비판을 했다. 그럼 막 이제 그렇죠. 저 이재명 그 저 작전 부대들이 떠서 저 아주 그냥 공격해대고 할 그렇죠. 거거든요.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도 갈 것 같은데. 네, 제가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한테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욕먹는 플랫폼이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라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얘기하셨어요. 팬덤 정치 이거 좀 심각하다. 네. 이 폐해가 심각한 이거 좀 고쳐야 된다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그렇습니다.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은 우선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찌들어 있는 개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파 속에 있고 개파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있을 정도로 찌들어 있습니다. 개파가. 네. 또 하나는 악질적인 팬덤. 아, 그렇죠. 예. 악질적인 팬덤. 두 개가 우리 당을 왜곡하고 네. 병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거를 당대표가 되는 분은 네. 두 개를 혁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찌들어 있는 개파를 때려 부수고 네. 다음에 악질적인 팬덤을 부숴버리고 네. 가루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악질적인 팬덤에 편승하고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 자신에 대한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걸로 제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거야말로 포퓰리즘, 선동주의. 그렇죠. 네. 이게 변형되면요. 나치 때도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히틀러도 그랬고 네. 무솔리니도 그랬고 네. 예. 중우정 스탈린도 그랬고 네. 네. 그다음에 목대통 그 홍위병들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것들 김일성 마찬가지고요. 네. 박정희 시대 때도 있었고 전두환 시대 때도 있었고 네. 뭐 그 이후에 시대도 아주 교묘하게 옛날처럼 총과 칼을 들이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군중으로서 네. 제압을 해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게 만드는 아주 나쁜 아주 독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툭 내뱉으면 네. 다시 한번 생각하죠. 이재명 의원의 철학은 도대체 뭐지? 반민주주의인가? 네. 반 더불어민주당인가?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예. 그리고 민주가 아니라 혼자 독단적 예. 이것만 하겠다는 건가? 목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이 정목인 것 같아요. 대통령 대봤자 임기 5년 짧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욕바가지 먹고 와서 시위대가 밤새도록 스피커 틀어주고 잠도 못 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하면 저 감옥에도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하는 건 좋은데 네. 올곧은 방법으로 그렇죠. 정해진 방법으로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속된 국민이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